아연 누나가 한국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인 형네 집에 가서 풀파티, 수영장에 놀러 간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코, 정말 갑작스럽게 코스코를 갔는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산다 그래서 지금 저 기분 완전 째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매가 라디오 코리아에 출연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출연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기억 안 나? 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야, 강아지. 아, 예, 맞아요. 하시티? 엄마 수시하고 화장품 오늘 왔어요. 엄마 이런 건 아유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너무 정신없다. 안녕. 야, 너 머리 너무 이쁘다. 집 엄청 넓어요. 운동장 같은데? 이야, 코리나. 집 안에 그네가 있어. 아프다. 아니, 엉덩이도 크고 그네에 맞지도 않는데 왜 그걸 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네가 흔들리죠. 소리 지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이아연 씨, 빨리 내리세요. 엄마, 왜? 야, 아니야, 이게 니를 티어팅 됐어. 나 지금 완전 넘어질 뻔했어. 저희 지인 친한 형네 집에 다 수영하러 놀러 왔어요. 여기 집주인. 안녕하세요. 사들. 아빠, 나는. 야, 난 누나가 수영장 들어간 거 처음 봤네. She's alive. He's alive. 엄마, 얘 잠깐 들어서 살게. 누나가 루시를 계속 불러봤지만 끝내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이고, 용기가 부족했네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친구 집에서 풀파티와 바베큐 파티하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은 여름 동안 엄청 바쁘죠. 강아지 잡고 있다고 행동도 안 하고 계속 말만 할래? 중요한 임무를 받았거든 내가 지금. 무슨 중요한 임무인데? 얘 안고 있으라고. 아, 그랬어? 아, 알았어.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 리바이 여러 가지 채소를 준비했고 저는 차콜을 침리에 넣고 초벌 중이에요. 이렇게 침리를 사용하면 차콜이 지대로 달궈지거든요. 이번 영상에는 바베큐 준비하고 굽고 먹는 영상을 따로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코스코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코스코 아이 샤핑하러 왔어요. 아니야, 나 클리넥스 사고 싶어요. 누나가 원하는 클리넥스가 있는데 아, 그걸 꼭 사러 와야 되겠대요. 완전 피곤한데. 아우,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나도. 나 한 입만 먹고 엄마. Same flavor? These are really good. 미통. 미통. 맛있어? 안 사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Because I don't like that. 누나가 이거 산다고 해서 지금 저 기분 완전 째졌어요. 컴퓨터 편집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M1 프로세서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파이널 컷 프로도 그렇고 편집할 때 버벅이 없대요. 버벅이. 아, 누나 진짜 사랑합니다. 누나. 야, 우리 이거 없던데. 일부러 안 사는 줄 알았지. 왜? 그거 자꾸 하면은 귀지가 들어간대. 아니야? 자꾸 집어넣으니까. 아우, 누가 그래? 어?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 You gotta buy that whole pack. Oh yeah, I did. It was all spread out. 능력자 누나가 계산을 멋지게 해주고 전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갖고 아이맥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방금 샀는데 주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진짜.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면서 인트로를 찍어야 되겠다. 걸어가면서. 오늘은 라디오 코리아 생방 출연한다고 정말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우리 누나지만 얼굴은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혼자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딜리전스 마이클입니다. 저는 누나. 안녕하세요. 이아연입니다.
아침마당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나랑 어딘가 같이 출연한다는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흥분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동생과 같이 출연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네, 저희 누나랑 뭔가 같이 한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한국에서 방송 많이 해봤지만 뭐 라디오도 많이 해봤지만 미국은 어떨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생방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흔쾌히 수락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들어가 볼게요. 아, 네네. 아, 이렇게 또 남매가 안 닮을 수도. 오늘 큰막이 다 없어졌네요. 와. 아, 오늘 잠깐만 뺀 거예요. 우와. 대한민국의 배우로서 이제 1994년 드라마 딸부잣집을 통해서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수상하셨고요. 또한 이제 내 이름은 김산순에서 이제 남다른 센스로 드라마의 감초 역할을 해낸 삼순이 언니 역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죠. 이하연님 모시겠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으로 유명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8월 초에 날라온 배우 이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배우는 이렇게 모공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다 있습니다. 없네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소개를 부탁할까요? 엄마 아빠가 같습니다. 같은 DNA를 갖고 있고요. 확실해요? 그치? 다리 밑에서 잡은 거 아니야? 이하연님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언니가 계시고 네, 그리고 맞아요. 본인이시고 네. 그리고 남동생이 이렇게 셋. 계시고. 네. 빌리 존슬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역시 피는 진하군요. 이야. 네. 저 미국 공무원 딜리지스 네. 마이클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딜리지스 마이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떨 때 보게 되면 이럴 땐 살짝 불편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소개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동생이라는 소개가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세요? 누나가 저를 워낙 빛나게 해줄 때가 많고 또 오늘도 역시 저를 많이 빛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빛에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래. 벌써 이게 방송 멘트예요. 너무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너무 카메라랑 방송에 젖어들었어요. 그 많은 분들께서 근황을 네. 궁금해하실 텐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잠깐 들려주세요. 저는 뭐 최근에 저희 근황은 그림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림도 배우고 뭐 요가도 배우고 뭐 집안일하고 또 홈쇼핑으로 활동하고 9월 초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드라마 촬영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KBS 1일 저녁 드라마고요. 내 눈에 콩깍지라는 드라마가 누나가 내 눈에 콩깍지 대본 리딩하는 연습하는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리딩 연습하고 스테이징 가서 대본 들고 연습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립니다. 6월 5일 경준 파스트샷 위치 표시되어 있는 토샷으로 타이트. 어째 1층이 아니라 잘 될까 싶네. 은진이 못 참겠다. 포라는 게 의지만 굳어가지고 제가 하루 가르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뭐 그래도 걸음만은 뗐습니다. 연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 세트가 얼추 완성이 된 상태죠. 수맥이 다 올라갔어요. 싹 숙여놓고 아까 봤었던 저의 팀인데 청소는 아마 리허설 끝나고 우리 주방 여기서 있다가 어떤 연기가 펼쳐질지 세준이라는 애는 쓸데없이 지금 대사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이런 영상 더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면 좋아하신다고 코멘트 꼭 달아주세요. 다시 라디오 코리아로 돌아갑니다.
같은 분야에 입문하신 동생분을 최근에 만나고 계시는데요. 네. 같은 아유, 일을 쑥스러워. 하면 공감대도 있지만 또 서로 알기 때문에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신가요? 저는 엄청 지적해요. 폭풍 지적. 폭풍 지적.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동생이 그 찍어도 잘 찍기를 원하고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각도로 이렇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이렇게 훑고 가볍게 1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도 한 3, 그거에 대해서는 3, 4층 정도까지 가줘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나의 잔소리에 대한 본인의 반응은? 저는 이렇게 누나하고 지내왔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나랑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또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가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해가지고 누나한테 이런 코멘트 받고 누나가 전화 와서 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시청자들이 이런 걸 원해,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누나가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대중에게 비춰지는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그 모습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누나의 모습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요? 살짝 갭이 있죠. 어떤 게 특히 눈에 거슬리나? 너무 착한 척하고 나도 너 유튜브에서 보면 그렇더라. 아 그래? 디리전스 마이클 보고 있으면 얘는 그게 있어요. 정말 솔직해. 그리고 뭔가 꾸며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뭔가 좀 아름답게 착하게 멋지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솔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다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막 욕심을 갖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사치나 허영이 없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누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누나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누나 따라서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누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유튜버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주에 뵐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요. 짧지만도 길지만도 않았던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에서야 LA를 떠나네요. 누나 미국에 자주 놀러와. 아님 와서 살아도 좋고. 잘가 누나, 안녕. 와, 이건 언박싱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맥입니다. 나일론으로. 두두. Hello. No. 사실 제가 무엇을 사도 이렇게 기분이 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 이게 진짜 생신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오버하는 마음이 생각이 너무나도 뛰고 뛰고 점핑 점핑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 색깔 보세요. 키보드 와이어리스. 여기는 그 위로. 야, 뒤에도 이렇게 헬로 iMac M1 프로세서.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편집하고 있었던 거는 맥북이었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다른지 보이시죠? 생전 처음 해보는 언박싱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아연이 누나 땡큐.